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을 고르세요. 백제무왕의 꿈이 서려 있는 곳중 하나는 익산미륵사죠. 우리 고장은 삼국시대에 금마저라 불렸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인 왕궁과 유적과 미륵사지 유적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고요. 무왕의 설화가 전해오는 우리 고장으로 오세요. 전라북도 익산시죠. 나름 익산시가 교통의 요지예요. 익산이 어떤 곳이냐 하면은 뭐냐 두정역에서 두정역에서 아산역을 거쳐서 홍성, 뭐 장항, 군산역을 거쳐서 익산역으로 좀 돌아서 오는 장항선 열차가 합류하는 곳이고, 그리고 이제 여수엑스포역으로 가는 전라선이 분기되는 역이에요, 익산역은. 그래서 보통 용산발 익산행 열차라 하면요, 용산발 익산행 열차는 뭐냐 무궁화 열차 새마을 열차하고 무궁화 열차는 장항선 경유 열차이고요. 용산발 익산행 KTX 열차는 서대전역을 경유하는 서대전, 계룡, 익산 이렇게 정차하는 열차이고요. 논산역 정차하나? 어쨌든 그렇다고 해요. 그리고 익산은 또 뭐냐? 익산에서 장수를 거쳐서 함양에서 대구까지 이어진 뒤그 포항으로 연결되는 익산포항고속도로가 분기되는 곳이기도 해요. 원래는 군산포항고속도로인데 아직 새만금이 좀 개발이 안 끝나서 익산분기점이 그쪽만 그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거는 알아두세요. 그리고 익산포항고속도로를 해가지고 완주까지 간 다음에 순천완주고속도로가 다시 분기가 되죠.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1번 조선 형평사 창립대의 개최, 2번 안승이 왕으로 봉해진 보덕국이 세워졌다, 3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 체결됐다, 4번 조선 후기 만상의 근거지로 청과의 무역이 전개됐다, 5번 조만식 등을 중심으로 조선 물산 장려회가 발족이 됐다. 익산 고장에 관한 이제 다른 시대의 문제를 묻는 건데 정답은 2번이에요. 안승이 왕으로 정해진 보덕국. 원래 안승은 고구려 부흥 운동인데, 신라가 당나라와의 그 전쟁에서 좀 뭐냐 보덕왕으로 좀 임명을 해줘요. 보덕왕으로 임명은 해주는데, 하지만 신라에 복종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당 전쟁 때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고구려계 유민들을 좀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취했어요. 3번 17번 밑줄근 왕의 재위 시기에 볼수 있는 모습. 자, 한림학사 쌍기를 지공거로 임명하고 시, 부, 송과 시무책을 시험하여 진사를 뽑게 하였다. 위봉루의 친인화가 급제자를 발표하여 갑과의 최삼 등두 명, 명경과 세 명, 보겁과 두 명을 합격시켰다. 고려사 저류의 기록이고요. 자, 한림학사 쌍기. 쌍기는 중국 5대 10국 시대 때 주나라에서 귀화한 인물이고요. 그리고 고려 광종 시대 때이 과거 제도가 시행되는데, 쌍기가 사실 과거 제도를 제안을 하는데, 제안했던 사람이 그러면 그 시스템을 아니까 그래? 쌍기, 그럼 네가 시험 문제 내. 이 지공거라고 하는 그 직책이
직책이 고려시대 때 과거를 출제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출제한 직책이에요. 자, 광종시대 1번 여진정벌에 나서는 별무반 군인. 별무반은 숙종 때 조직돼가지고 예종 때 여진원정을 나가요. 도병마사에서 회의하는 중추원관리. 국자감의 일곱째 개설을 명하는 국왕. 국자감은 성종시대 때 세워지고요. 문종 때 좀 활성화가 되죠. 4번 전식과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관리. 전식과는 고려 경종 때부터 시행이 되고요. 노비 안건법에 의해 양인으로 해방된 노비. 정답은 17번 5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복을 제정하죠. 관복을 제정해서 각 그 직급에 따라서 색깔이 다른 옷을 입게 돼요. 그래서 그때 좀 이제 고위 관리들은 보통 자색 옷을 입죠. 자, 18번 갈게요. 가에서 맛까지 해당되는 문화유산을 고르세요. 박물관의 문화 강좌래요. 고려시대의 문화라는 주제로 교양 강좌를 마련했어. 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자, 규모가 거대하고 인체 비례가 불균형한 불상. 자, 그리고 맑고 투명한 비취색의 자기. 원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석탑. 배흘림 기둥과 주심포 양식의 목조 건축물.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이 불교가 또 짜증이 나는 거죠. 네, 18번 정답은 5번인데요. 5번. 그, 뭔가 인쇄본이 있어요. 근데, 뭔가 되게 많이 찢어져 있죠. 금속 활자본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찢어져 있어? 금속 활자는요, 이렇게 보관 안 해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도 이건 그냥 좀 때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9번 갈게요. 다음 시기의 사회 모습. 자, 지문을 보면 제국 대장공주의 검령구였던 인호가 갑자기 재상이 되어 나라 전체 권력을 행사하니 원경이 인호의 권세에 기도하여 아들을 인호의 딸에게 장가보냈다. 이때부터 인호의 일파가 되어 온갖 일들을 꾸며내야 나라의 해악이 되었다. 원경이 무략장군 정동 행중서성 도전무로 임명되어 근부를 찼다. 원나라 공주와 고려에 들어올 때 따라온 시종을 검령구라고 하는데요. 당시 고려의 세자들은 몽골에 가서 그 이제 수학하다가 약간 정치적 볼모죠. 정치적 볼모로 있다가 몽골 공주하고 결혼을 해야지, 그러니까 몽골 황후하고 결혼을 해야 그 이제 왕의 계승권이 생겼어요. 결혼을 해야지. 아, 물론 예외는 있어요. 충무왕과 충정왕은 너무 어릴 때 왕이 됐기 때문에 차마 결혼은 못했어. 자, 19번 정답은 2번이고요. 기역 결혼도감을 통해 공녀 징발된 거 맞고요. 결혼도감 국제결혼한답시고. 디귿 변발과 호복이 지배층의 중심으로 유행했다. 이거 몽고풍이라고 하죠. 삼국사기는 그 앞시대고 망야 망소위가 봉기한 것도 그 앞시기예요. 자, 20번 갈게요. 다음 사건에 대한 탐구활동. 역사신문 기경의 궁궐이 불타고 왕이 피신. 자, 왕의 장인이자 외조부로서의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자, 굳이 이름을 가릴 필요 없이 이자겸이죠. 경원 이씨 집안이죠. 문벌귀족. 위세의 위협을 느끼던 내시 김찬, 상장군 최탁 등이 암살 시도했으나 오히려 그의 반 척준경 등이 군사를 일으켜 반격하면서 난이 시작된 것이다. 이들이 궁궐에 불을 지르고 국왕이 별난을 꾀해 피해 달아나면서 전국은 혼란에 빠졌다. 자, 선택지 1번 강화도로 천도하게 된 배경
아니고요. 2번 강감찬이 나성축조를 건의한 의도 분석, 이것도 아니고요. 3번 만적이 기경에서 반란을 모의한 이유를 알아본다,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4번 금나라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한 인물에 대해 조사한다, 그것도 아니죠. 5번 공민왕이 개혁정책을 추진한 시기에 국제정세를 파악한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정답은요, 20번의 정답은 4번 금의 군신관계 요구를 수용하는 것. 고려 예종 때까지만 해도 그 동북 구성 원정을 갔는데 나중에 구성을 돌려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윤관은 죽어요. 그리고 윤관이 죽을 때쯤에 이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워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형제관계를 요구해요. 그리고 북송하고 연합해서 윤나라를 멸망시키는 그 시점에, 그 다음에 이제 정강의 변이 일어난 다음에는 이제 송나라를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금나라하고 고려의 관계는 군신관계가 되죠. 자, 근데 문제는 이때 척중경이 그 윤관의 부관으로 활약을 했던 장수예요. 윤관의 부관으로 활약한 척중경이 나중에 그 이자겸의 그 부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나중에 이자겸하고 척중경이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이자겸을 좀 쫓아내고 경원이스를 몰아내고 싶은 다른 인물들이 척중경을 꼬셔요. 그래서 척중경은 도리어 이자겸을 생포해버려요. 하지만 척중경은 이자겸의 남은 난을 진압하고 나서 토사구팽을 당해요. 이 토사구팽을 당해서 다시 그 유배가 돼요. 그렇구요. 자, 그러면 20번까지 문제를 했으니까 저는 여기서 또 녹화를